낯익은 얼굴들이 많네요. 2월 13일이 생일이었죠, 며칠 전에. 9일날 이제 일본 팬분들하고 이제 반포에 있는 뭐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었고, 13일날은 또 스태프분들이 챙겨주셔서 생일 파티를 했었고, 오늘도 이렇게 무슨 제가 왕도 아니고 진짜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좋고 진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에 요 선물은 조금 일본 의미인지 모르겠다. 조금 말도 안 되는 선물 아니야? 솔직하게. 이거 저기 안 그래도 구급박스를 제가 차에다가 하나 제 활동하는 차에 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요. 근데 좀 작아요, 공대가. 야, 이런 거 진짜 정성 아니면 힘든 거 아닙니까? 김치 얼굴이에요? 아, 5년 전에 좀 더 젊었을 때. 네, 주름살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도 물론 잘생기고 젊었지만. 우와! 사진 한번 걸쳐볼까요? 네! 우와. 박김씨 체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동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동복. 분대 건가요, 분대? 네? 아, 브레따로 아동복을. 성량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야, 와. 이거 뭐야? 퍼즐 아니? 퍼즐로 다 맞춘 거. 박기훈 씨의 자랑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 남자 어떤 배우를 통틀어도 못 이긴다. 박기훈 씨의 이 세 가지는 정말 뛰어나다. 첫 번째. 인성. 인상인? 인성. 착한 심성? 네. 두 번째는? 얼굴. 남자친구 흐뭇해야겠네요. 네. 세 번째는? 손? 손이 왜?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더옷을 입은 예쁜 아기고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만 얘기하지. 자, 여자분 계속! 예쁜 아기고. 아, 여자분 원래 말을 못해요. 파세요. 그 나한테 파나나 들려나. 이때 비밀 학교 내연남이에요, 알았죠? 내연남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연남한테 뭐 하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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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갔을 때 백허브를 한번 딱 해주시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대한민국의 따뜻한 도시 남자. 따분한 박기훈의 선택은. 저, 그, 고생해주세요. 박기웅의 이상형에 가까운 박기웅의 그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기웅아! 아, 이게 끼가 진짜 많으시다. 아, 끼가 많으시네요. 네. 네. 야, 오늘 복 받으셨네. 네. 자, 반가워요. 네. 아니,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뭐, 이렇게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 올해 군대 가요. 네, 군대 가요. 근데 안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군대를 가요. 근데 제가 이제 9일날 일본 팬분들에게도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 제가 오히려 많이 늦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일찍 가시는 제 동생도 이미 뭐 갔다 왔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게 오히려 저는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쉬운데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해요. 예. 네. 그니까 아주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많이 연기를 하고 싶어 할 거고 또 더 많이 보고 싶어 할 거고 못 보잖아요. 예. 네. 보고 싶어 할 건데, 더 많이 저 보고 싶어 해주시고 제가 군대에서도 아마 뭐 가능한 연기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 냄새가 나는, 지금보다 연기 훨씬 더 잘하는 배우가 돼 있을 테니까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죠. 약속드린 건 지키잖아요, 그죠? 네. 제가 우리 단체 관람하고
약속드린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약속 지키는 배우가 될 테니까, 네.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사랑합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박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